네, 윤영보 전도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그 기독교 단체가 뭐 좌파란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파 좌파가 지금 전쟁 일보 직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기독교도요, 지금 양분돼 버렸습니다, 현재. 아, 이거 어떻게 그래서 된 제가 지금 현재요,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모든 것이 이 사람은요, 어떤 영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에 성령이 있느냐, 귀신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요, 무조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은 우리는요, 귀신이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지금, 이제 그렇게 보죠. 예, 그런데요. 그렇죠. 다른 이제 종교는 둘째 치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심령 안에 이 성령이 들어있지 않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출근하는데, 구청, 동네 마당을 쓸고 계신 분이 있어요. 구청이 지원금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마당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쓸어야 됩니다, 매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의 심령이 깨끗해야 예. 이게 세상이 밝아지거든요. 아니, 그런데 저 기독교 단체가 좌파가 장악했다는 얘기는 왜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게 이번에 12.7 기회라고 하면서요. 네. 이거 한국 교회를 연합을 해서 동성애 차별 금지 이걸 물리치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입법을 막자. 그런데 이 12.7 대회에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를 주장하는 당이 누굽니까? 입법을 시키려고 하는 당이 민주당 민주당이. 포함해서 정의당 좌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대회가 12.7 대회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반대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집회를 주도를 한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버려요. 아니, 민주당을 반대하는 집회를 했는데 그 주도하는 세력은 민주당 첩자였다고요? 지지하는 그렇죠.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섞어져 크니까요. 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요. 이게요,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사탄을 긁거든요. 이 모른 척 하면서 자기 모습을 숨기고 어둠 속에 항상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사탄 성향의 이 목사들이, 좌파 성향의 목사들이 우파 성향이 딱 끼어 들어와가지고 잘 하는 척 하다가 꼭 결정적인 순간에 삼천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실조국에 만든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걸 뭘 보면 딱 정확히 드러나 버리냐면은요, 네. 이걸 그 개회사를 한 사람, 12.7 대회 개회사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정성진 목사라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요. 이분이 NCCK 한국을 아주 그냥 거의 핵심 멤버, WCC의 핵심 멤버입니다, 이 사람이. NCCK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NCCK가 뭐냐면은, 이게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하는 그 모임입니다, 이 NCCK. 거기에 많이 동참을 해요, 이 거소도 목사님들이. 아, 그뭐그 좌파 단체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파인데 윤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그게 성향 자체가 이거 좌파 성향의 기독교 단체입니다. 거예요? 아, NCCK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속, 또 WCC라고 동성애 차별금지, 또 그걸 다 옹호를 하면서 이거 종교 통합으로 가는 세력이 바로 WCC입니다. 네. WEA도 마찬가지고요. NCCK나 거기서 다, 거긴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 역할을 하신 분이 정성진 목사라는 분이 이 개회사를 했어요. 예. 네. NCCK의 핵심 목사예요, 정성진 목사가? 그렇죠. WCC의 또 핵심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마지막은 누가 있냐? 바로 백성, 마지막은 축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마지막 축도를 누가 했냐? 축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종 이 축도라는 것은 그 집회에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성이 있고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 격인 사람이 축도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축도를 누가 했냐? 백석 교단의 장종현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 총연합회 총회장, 이 한교총은 뭐냐면 이 그냥 일반 어떤 그 교단의 총회장이 아니고 그 교단 총회장이 모인 데가 바로 한교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전체적으로 대변한다는 그 단체가 바로 한교청이라는 거예요. 아, 한국교회 총연합회 같은 거네.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이제 한기총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거기 정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그렇죠. 회장을 두번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저 조용기 목사님의 명령을 들어가지고 한기총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바로 세워라. 이런 명령을 듣고 한기총이란 그 회장을 두 번을 하셨거든요. 총회장님을. 네, 근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한기총이 똑바로 잡혀져 버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좌파 성향의 목사님들이 설탕이 없지 않습니까? 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한교청이라고 옮겨가 버린 거예요. 단체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좌파 단체가 됐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성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왜 그러냐면은 이 장종현 총회장님이요. 이 대회가 있기 전에, 12.7 대회가 있기 전에 날짜는 불분명합니다만은 그 영상이 하나 공개, 데일리 민주라고 민주당 영상 약한 3주 전이나 될 겁니다. 대회 하기 전에. 네. 2, 3주 전인데, 이재명 그, 이 대표가 그, 한교총 총회장 사무실을 방문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와서, 뭐, 박찬대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네, 막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네, 잘 아시더라고, 원래. 저도 봤어요, 그거.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재명 그 당대표를 축복을 해버린 겁니다. 아주 이게 뭐, 굉장히 아주 축복을 하던데요. 그렇죠. 안수기도도 하면서 굉장히 그 기도하기 전에도 사담을 나누면서 굉장히 친하게 그렇죠. 이재명과. 박찬대는 막 성령 충만한다고 예. 그러고 또 김민석이 아주 그냥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하면서 민주당 관계자들 아주 그냥 믿음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재명을 거기서 이제 체지방 감소, 유산균 다이어트 비의 날씨입니다. 배우 김희선 씨가 광고 모델인데요. 누적 판매가 12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대단하죠? 국내 최초 다이어트 유산균,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입니다. 하루에 두 캡슐 먹으면 장 건강 확실하고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이봉규TV 특가 판매합니다. 전화하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를 임해서 이 고난을 극복을 하고 또 엘리야에 임했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다 인도를 해주세요. 결국은 대통령이 되라 이 기도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원래 이삭이 에서 장자 에서를 축복을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야곱이 딱그딱 따먹어버렸잖아요. 축복을. 그래가지고 양보 그 야곱이 거룩한 계보를 잇게 된 겁니다. 이 기독교에서는요, 이 축복 기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안 믿은 사람은요, 기독교를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믿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걸 이재명을 축복 기도한 것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래가지고 어떤 그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거기에서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12.7.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가면 되느냐라고 했더니 손현보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아니, 교도소에 가도, 이 범죄자도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축복 기도하는 게 뭐가 대수냐,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도소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할 때는, 그 교도소 죄인은요, 죄값을 받고 이미 교도소 감방을 살고 있고, 죄를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감방에 왔을까 하면서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회개가 먼저 선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재명은 뭡니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 질서가 잘못됐다.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광화문에 뭉쳐라. 제2의 촛불 혁명을 일으키자. 아주 국가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대통령 아니, 되라고. 축복 기도를 할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 그렇죠. 이재명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그 축복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안 들어봤는데. 되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이름을 나라를 우리가 이끌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축복 그렇죠.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재명의 메인 전략이 뭐냐면은요. 이게 저 이재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그 미군 철수입니다. 미군 철수. 그다음에 대기업 해체. 그다음에 북한과의 나뉘는 단계 연방제. 이세 가지가 3대 주축 전략입니다. 이재명은. 뭐 공약이 그랬고, 예. 이게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미군 철수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이요,
지금도 이자가 높아갖고 서민들이 죽어나거든요. 미군이 딱 나가버리면 달러가 나가가지고요. 이자에 돈, 정부에다 옛날에는 강제로 정부가 김일성에 뺏어갔지 않습니까? 땅을. 이거는요. 이자에 다 뺏겨버립니다. 베네수엘라 같이요. 돈 아무리 갖다 줘도 이자 감당이 안 돼요. 쌀 한 가방이 살려면은 5만 원짜리 쌀 살려면은요. 돈을 5천만 원 갖다 줘도 그건 삽니다. 그건 너무 과한 비유고. 예, 아니, 예. 진짜 하여튼, 그래요. 예. 지금 베네수엘라가요. 그런 상태로 네. 이렇게 좀 과한 예. 것지만은 예, 하여튼 예. 달러가 중요해져 버리지. 그런데 달러가 다 떠나버리니까 돈을 안 쳐줘버리고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으로 해서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사람들의 머리로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게 그게 바로 이 돈 버는 길이고 지금까지 그걸로 해서 돈을 벌어왔지 않습니까? 예예. 예.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인세 30%를 내던 회사가 휘청하는데 지금 네. 그러면은요 우리나라의 부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고 지금 현재 그 장정현 목사님의 이 백석 학원 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그 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도 다 대출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명식으로 해버리면 미군 철수 해버리면은요 이자 때문에 교회도 다 그냥 뺏겨버립니다. 그냥. 아 교회도 다 대출이 있나요? 다 있어요 대출도. 아니 대출 어디다 써요? 대출은 이제 그 건축. 대형 교회. 그렇죠. 대형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만들면서. 아, 하지만은 대출도 해요. 아, 처음에 교회 지을 때 그 그렇죠. 지금 대출 없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 대출을 받는구나. 건축할 그렇죠. 때, 성전 건축할 때. 예. 그래 가지고 점점 이제 갚아 나가기도 하는데 예. 그런데 욕심이 사람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교회를 점점 더 증축을 하다 보니까 빚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빚을 집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한국 교회가 양분된 그런 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 세력을 지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벌써 광화문 애국 세력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지금도 국가를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은 촛불 난동을 또 일으켜가지고 15일 날 지금 판결 1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1심이니까 계속 가면서 우리가 촛불로 뒤집어 엎은다. 이런 작전을 하고 김건희 여사를 물어 뜯으면서 계속 물어 그 나라를 혼란케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그걸 오히려 잡아줘야 될 이 12.7 대회가 오히려 이걸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회처럼 성도들을 현혹하는 그런 대회가 돼버렸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어떤 말을 하냐면은 광화문 애국 세력의 주축인 정광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을 해서 아예 한교청에서 한국 교회 아주 그냥 아니 한국 기독교에서 그냥 정광 목사님 이단으로 규정해서 아주 배척을 해버리겠다 이런 작전으로 공공연하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은 이거는 분명히 이 한교청 안에도 이 북한의 불순 세력들이 개입을 했겠구나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거를 11월 9일 날 우리가 이제 그 또 다시 한번 이걸 막기 위해서 민노총도 다 나온다고 하거든요. 5만 명이 민노총만 해서요. 그래서 이재명 세력들이 촛불 세력들이 11월 9일 날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자기들만의 촛불 혁명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공공연히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맞불 집회 하잖아요 광화문도. 그렇죠. 맞불 집회를 하는데 정광 목사님 주축이지 않습니까 이 맞불 집회가. 네, 네. 그런데 교회에서 정광 목사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을 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을. 타격을 주려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어떤 그 12.7 대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예 공개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를 말이 앞뒤가 틀리게 우리는 나오지 말아야겠다 처음부터 예.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나와서 방해를 했다 이런 식으로 또 거짓 뉴스 선동 뉴스를 또 퍼나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원래요 교회는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품고 가자 이런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런데 정광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찌됐건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셨는데도 저쪽은 아예 인정을 하지도 않고 아니 어떤 걸 사과하신다고 하셨어요? 정광 목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12.7 대회 때그한 시간 동안 예배 때는 우리가 그이 같이 예배를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청년들 찬양 시간이 되니까 그 예배 때도 보니까 전혀 이런 걸 원래 이 동성애 차별 금지를 하려면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든지 그런 거에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 말을. 아니, 그 정광호 목사가 사과한 건 무슨 뭘 그래, 사과했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예배가 딱 끝나고 우리는 바로 애국대회로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 광화문에서 같이 하니까요, 거기는 그러니까 시청에서 뭘 보고요. 사과하셨냐니까. 그렇게 한 것을 사과를 하셨다고요, 아, 바로 애국 집회로 간 거를, 전환을 해버린 겁니다, 바로 애국 애국집회로. 집회로 간 거를. 광화문에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런 애국집회로 이대로 놔두다가는 우리가 이 사단들에게 우스꽝거리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가라도 똑바로 서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이런 이 군대로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자. 이런 취지로 이제 바로 애국대회로 전환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 가지고 계속 뭐 깽판을 쳤네. 그12.7 집회를요. 방해를 했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선배로서 내가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하셔버린 거예요. 사과할 일이 아닌데도 그러게요. 계속적인 차원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보 전도사였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라서 이제 이런 얘기를 다 이제 이해를 할수 있지만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분들은 좀 생소하고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뭐 이해 안 되시는 거 당연하고요. 근데 우리 이제 광화문이랄지 그 애국운동은 보셔서 알겠지만 불교도 함께 하고 천주교도 함께 하거든요. 성호스님도 함께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도 그냥 뭐 이해 못 하시는 대로 그냥 그러나 애국운동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NCCK는 그전서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좌파 기독교 단체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교회 총연합회 한교총 여기를 말하자면 장악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지난번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 대회도 시작과 끝,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죠. 그거를 이재명을 축복기도 하고 이재명을 옹호하는 목사가 했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저도 그거 봤는데 이재명 축복기도 하는 거. 그냥 목사가 그냥 마지못해서 축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 아주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이재명을 아주 그전에 뭐 이제 잡담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방송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아주 이재명과 박찬대를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지지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아이고 걱정되네. 하여튼 기독교는 원래 우파죠. 그건 뭐 미국도 그렇고요. 기독교가 좀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하는 얘기네요. 마치겠습니다.